반갑습니다. 허비경제TV입니다. 네, 에코앤드림이고요. 오늘 5.8% 양봉입니다.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36,000원, 네, 요 구간을 트라이 해주는 캔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전날에 뭐 기관 쪽의 매수가 암만 뭐 선호 동시만기를 감안해도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트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뭔가 다른 애들이 크게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. 그래서 에코앤드림의 오늘 캔들은 굉장히 좀 좋은 캔들, 그리고 이제는 어느 영역으로 넘어왔느냐, 이제 요 캔들 안으로 진입을 해주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. 뭐 시가가 뜨고 안 뜨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아래쪽으로 전고점 라인 여기 35,500원 정도,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가격만 막아주면은 계속적으로 37,000원, 8,000원을 트라이해주는 초입이에요. 요 캔들의 초입이고, 지금 윗꼬리가 겹쳤던 구간, 그 다음에 양봉 겹쳤던 구간, 음봉 겹쳤던 구간, 여기가 딱그 7,000원, 8,000원, 9,000원 구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다음 주는 여기를 좀, 다음 주 이거래일이거든요. 이거래일 동안 요 구간만 좀 소화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. 추세는 이제 좀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, 2차전지한테 뭐 사실 가장 라이벌은 뭐 물론 바이오도 있지만 반도체가 어제 올라온 게좀 찜찜했거든요. 하지만 역시나 반도체는 의미 없이 올라왔다. 기술적 반등이었다. 오늘 그대로 매도 폭격 두들겨 맞았다. 지금 경기 침체니 뭐 우려니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된게 없었거든요. 근데 뭐 엔비디아 뭐 CEO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반등 주는 거? 완전 꼬시기. 그냥 그대로죠.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, 여전히 해리스 지지율, 이번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5%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. 토론도 뭐, 트럼프는 안 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불리하다라는 걸 깨달았겠죠. 이러면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, 바이오도 마찬가지고, 다시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퐁당퐁당 형태로 주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우리나라 목요일날 시장 열리면은 바로 FMC 다이렉트입니다. 네, 쉴 틈이 없죠. 아, 연휴 끝났다 했는데 새벽에 FOMC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변동폭이 좀 크겠죠.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. 하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는 최근에 이런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관점 같은 거를 뭐 바꾸고 막 되게 벌벌 떨고 그럴 필요는 없다. 명절 연휴 동안 그냥 푹 쉬시고 미장도 굳이 볼 필요 없죠. 미장도 어차피 FOMC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오는 변동성들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.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합니다. 이제 38,000원 라인 위쪽으로만 다음 주에 넘겨주면은 그러면 더욱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. 아직 뭐 추세 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해도 상단까지 가려면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. 지금 수급도 기관 쪽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,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어떤 물량도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도 추적 들어오고 있고, 그리고 에코앤드림은 어차피 지금 기대감이 좀 붙는 구간이거든요.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뭐 새만금 공장이나 그 다음에 생산량 이제 늘려가는 거, 그게 이제 24년 말뭐 25년 초 이때부터 좀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관점이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딱히 그런 실적이나 어떤 그 회사의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크게 리스크는 딱히 없다라고 봐야겠죠.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반등 38,000원까지 반등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링크 영상 댓글에 늘 남겨드립니다.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실시간 정보들만 잘 확인하셔도 시장 트렌드 금방금방 따라가고요. 뒤처지지 않게 헛다리 안 짚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요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. 저희가 또 무료 종목들, 체험 종목들도 이쪽에 신청서 올려드리면 그거 작성하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랑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죠.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. 명절 연휴 푹 쉬시고요. 연휴 기간 동안 뭐 주식 생각한다고 뭐 바뀌는 거 있겠습니까? 그쵸? 가족분들, 친지분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목요일날 저는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